10점. 계속된 암. 사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녁밥을 먹고 난 전망이가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득보에게 말을 걸었다. 득보는 몸살로 며칠째 학교에서 못 가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글쎄, 생각보다 좀 늦긴 하네. 득보가 여전히 누운 채로 기다렸다. 경북 지진 3층 각자 고사와 오방도사의 결투가 내일로 다가왔다. 그런데 오방도사는 열흘이 다 정도로 감감무소식이다. 건방이는 오방도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당장 돌아온다고 해서 걱정이었다. 결투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10년 전에는 오방도사가 이겼다고 해도 그건 말 그대로 10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광산도 변한다는데 그 세월 동안 광복 지진 3천 갑자 기사의 실력이 그대로일 거란 보장이 없었다. 매일 고기 촬영, 설화방지 촬영이나 하며 바닥을 둥그른 오방도사를 생각하며 건방이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현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펄썩 온갖 묵직한 것이 쓰러지는 소리였다. 독고와 건방이가 동시에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건방이가 한다름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사부! 현관문 앞에는 때가 타고 누럭누럭해진 옷을 걸친 오방도사가 쓰러져 있었다. 오방도사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푸르렁댕했다. 스승님! 뒤늦게 나온 독고도 오방도사를 보고 깜짝 놀라 있었다. 독고와 건방이는 질질 끌다시피 오방도사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안방에 묻혔다. 오방도사는 정신을 잃은 채 땀을 비우듯 흘렸다. 독고와 건방이는 일단 오방도사의 겉옷을 벗겼다. 스승님 몸이 왜 이렇게 차갑지? 독고는 얼어버린 것처럼 파랗게 굳은 오방도사의 팔을 주무르며 보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건방이도 오방도사의 바지를 걷어올리고 다리를 꽉꽉 주무르며 대답했다. 그러다가 오방도사의 왼쪽 발목 부분이 시커멓게 퉁퉁 부어있는 걸 발견했다. 오방도사가 검게 변한 오방도사의 발목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다. 이것 좀 봐! 오방도사의 왼쪽 다리 복사뼈 부분에 날카롭게 베인 자국이 나 있었다. 이게 뭐야? 족 묻은 칼이라도 찔렸나? 족보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건방이를 바라보았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는 알겠어. 건방이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서 전박이 약재상인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연락을 받은 전박이 아저씨는 오방도사가 독에 중독된 것 같다는 말을 화들짝 놀랐다. 마침 헤드풀 한 뿌리가 들어왔으니 당장 가지고 왔지. 30분도 채 안 돼요. 전박이 아저씨가 헤드풀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다. 전박이 아저씨는 오방도사의 상태가 심각한 것에 꽤 놀란 눈치였다. 무슨 독인가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일단 이 헤드풀부터 갈아오세요. 전박이 아저씨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품 속에서 인삼처럼 생긴 약초를 건방이에게 건넸다. 건방이는 전박이 아저씨가 시킨 대로 해독불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왔다. 원래는 심어 먹어야 효과가 나는데 오방도사가 이식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전박이 아저씨는 죽처럼 걸쭉해진 해독불을 오방도사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다. 잠시 후 숨소리가 한게 편안해진 오방도사가 천천히 눈을 떴다. 스승님, 정신을 드시옵니까? 사부, 괜찮아요? 독고와 건방이가 반가운 마음에 크게 소리쳤다. 오방도사는 여전히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가느다랗게 대답했다. 이놈들아, 나 귀에 안 먹었다. 오방도사는 전박이 아저씨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왜 여기? 전박이 아저씨가 일어나려는 오방도사를 말렸다. 괜찮습니다. 누워 계시지요. 대장님들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요. 아주 지독한 독에 당하신 모양입니다. 전박이 아저씨 말에 오방도사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있는 일에 습격을 당했는 전박이 아저씨가 인정길 얼굴로 침을 꿀꺽 삼켰다. 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오방도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며 처음에 질릴랑 말락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갑자기 웬 불량배들이 떼거지로 나타나서 지리가 붙었는데 어둠 속에서 안개가 날라오르고 성동격서 서쪽에서 소리를 내고 동쪽을 공격하고 불량배들을 가짜고 숨어있는 진짜였던 거지. 건방이는 오방유사를 공격한 수법이 어쩐지 익숙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 오즈만의 수법과 비슷해.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기술이지만 둘다 왠지 비열한 냄새가 났다. 전박이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선님을 암수하셨는데 성공하다니 보통 놈이 아니군요. 설마 광복기준 괜한 수고를 끼쳤구먼. 이제 괜찮으니 가보세요. 오방도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전박이 아저씨의 말을 끊었다. 아, 예, 조선님. 그럼 푹 쉬고 얼른 쾌차하십시오. 전박이 아저씨는 오방도사에게 깊이 인사하고 나가면서 건방이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금지서였다. 네? 해독이 안 되는 해독이 안 되는 독이라니요? 전박이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추자는 듯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댔다. 해독풀로도 해독이 안 되는 독은 귀신지는 독뿐이에요. 조선님은 귀신지는 독에 당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해독풀을 먹고 정신을 차렸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건방이 아저씨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좋아지신 것 같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랍니다. 해독풀을 먹고도 얼굴색이 푸르스름한 건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건방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럼 우리 스승님 죽는 건가요? 전박이 아저씨가 신중한 얼굴로 대답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저 생각은 건넜을 겁니다. 조사님은 워낙 내공이 깊으셔서 독이 퍼지는 속도가 더딘 거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귀신진의 독이 온몸에 퍼질 겁니다. 그게 내일 내지 일주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건방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지금껏 단한 번도 오방도사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건방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박이 아저씨에게 물었다. 정말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전박이 아저씨도 답답하다는 얼굴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독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면 방법을 알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갑자기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전박이 아저씨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집을 나섰다. 건방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마당에 서 있다가 청청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언덕문을 살짝 열고 보니 오방도사는 잠이 든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색이 푸르스름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건방이는 까치발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오방도사의 숨소리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왔다. 스승님을 살릴 방법이 있는 거야? 뒤에서 독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독고의 표정을 보아하니 건방이 아저씨와 건방이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 같았다. 건방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튼 설화정 주님께 다녀와야겠어. 그러자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오방유사가 잠꼬대 하듯이 말했다. 주님 다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원님 소저한테 입에 뻥긋 했다가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게야. 현관으로 걸어가던 건방이는 발을 딱 멈췄다. 오방도사는 자지 않고 있었다. 이미 자신의 생상체를 알고 있는 듯했다. 건방이의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그맣게 말했다. 사부 그래도. 그러자 안방에서 오방도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끄럽다!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로 끝이야. 나는 괜찮으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혹시라도 몰래 갔다가는 두들겨 패서 방에 가둬버릴 테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아무튼 명간탱이가 고집만 세가지고 진짜. 건방이는 화가 나서 쿵쿵거리며 물수건을 따라왔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복고가 오방도사 곁에 앉아 손발을 주물러줬다. 오방도사는 역정을 내느라 주인이 달렸는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늘 기운 넘치고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서 잘 몰랐는데 방에 누워있는 오방도사도 그저 마르고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했다. 건방이는 가슴 한편에 쌓여졌지만 일부러 더 총명스럽게 말했다. 챗, 그까지 암기에 당해서 골골대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얼른 일어나라고. 그래야지. 평소 같으면 이런 건방진 놈으로 시작했을 오방유사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건방이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 차가운 물수건으로 오방유사 입만을 닦아주었다. 아침 햇살이 건방이 얼굴로 비춰들었다. 건방이가 끔뻑끔뻑 자리를 눈을 떠보니 건방이였다. 오방유사 자리에는 식구가 곁자리 누워있다. 어떻게 누웠었냐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워있어. 다리를 이렇게 쭉 벌려. 얘네 대짜. 대짜가 더큰 대짜거든요? 큰 대짜가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머리고, 이게, 네, 목, 팔, 팔쭉 되는 거랑, 요게 다리 하나, 여기도 다리 하나,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부! 건방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거실로 나왔다. 그러나 집안 어디에도 오방유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부! 건방이는 오방유사를 부르며 현관 밖으로 나왔다. 집 뒤끝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건방이는 서둘러 뒤끝으로 달려왔다. 오방유사는 뒤끝에 있었다. 건방이 오방조사에게 그 몸으로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잔소리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오방조사도 오방건물, 오방건법의 기본기를 하나로 연결한 총을 쏘고 있었다. 오방조사의 오방건물은 느리고 아주 아름다웠다. 건방이는 조용히 오방건물과 끝나기를 기다렸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오방조사는 건방이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오늘은 결투가 있는 날이니 몸을 보여줘야지. 깜짝 놀란 건방이의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방유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품 속에서 결투장을 꺼내들었다. 아차, 사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했었는데. 도구랑 이야기하느라 식탁 위에다가 결투장을 던져준 것이 생각났다. 결투에 나가지 마요. 사부는 몸도 안 좋잖아요. 오방유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 소리라면 누구나 목숨을 내놓기라도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오방도사는 팔짱을 끼고 호탕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게 얘기했잖느냐. 왕년에 빗대어 싸워서 이겼다고. 걱정 마라. 그까진 녀석은 10명이 동시에 와도 끄떡없다. 말은 비운차니 하고 있었지만 얼굴 색이 파리한 게 평소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저 상태로 결투하는 건 무리 없었다면. 건방이는 무언가 조심한 듯이 이를 지그시게 물었다. 네. 제10장 계속되는 암흑이 끝났습니다. 제11장 결투장에서를 기대해주세요.